3번, 내일까지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만, 네, 준다, 주다. 여기 공통 단어 뭐예요? 주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만 주다. 여기 뭐 해주다도 되겠지만 약속만 주다. 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삼다라는 건요, 그렇게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예요. 너를 내 친구로 삼을게. 이거 내 친구로 여기다, 여기다라는 동사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다, 문제로 여기지 않겠다,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 삼지 않겠다, 약속만 주다. 그러면은 이번 일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이 앞에 것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건, 가정의 조건이 다면, 그렇죠? 약속만 준다면 이번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가 되죠. 그러면 던차에 련이 해도 주는 것은 고사하고를 뒤에 가서 한번 문법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에 준다면 앞문장이 뒷문장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내가 밥을 살게. 그런데 조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내일 아침 일찍 온다면 내가 밥 사줄게. 그렇죠? 뒤에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면을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던차에는요. 어떤 일을 하려던 그 기회. 뭐냐면 외출을 하려던 차에 손님이 왔다. 어떤 일을 하려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외출을 하려고 하던 그때 그 순간에 손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던 차에 또 비슷한 문법이 있었죠. 참에, 으려던 참에. 밖으로 나가려던 참에 뭐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차에나 참에는 비슷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 련이 해도 가정을 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도 뒤 생각은 잘안 된다라는 거. 이건 뭐야? 앞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뒤에는 잘안 된다. 예문을 보죠. 그 일을 잊으려니 해도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잊으려니 생각을 하지만 도는 뭐예요? 그래도 안 된다가 돼야죠. 그러니까 생각처럼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련이 해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도 잘안 된다가 돼야 돼요. 아어도니까. 그 다음에, 것은 고사하고, 이거는요. 자, 보세요. 앞뒤를 비교하여 앞에 것이 더 어렵다예요. 앞에가 더 어렵다. 뒤에 것보다 앞에가 더 어렵다. 보세요. 일이 많아서 퇴근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지만 앞에 거는 더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것과 그러면 같이 쓸수 있는 거의 비슷하게 쓸수 있는 것이 기는커녕이에요. 요거는 것은 고사하고와 은 고사하고와 기는커녕은 거의 바꿨어도 100% 거의 확실하게 똑같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바꿔볼까요? 퇴근은커녕 여기 만약에 아시죠? 명사가 나올 때는 그냥 은커녕이 돼야겠죠? 예. 기는커녕, 기는 동사를 뭐 아니면 형용사를 명사로 막 바꾸는 그죠? 그런 형태죠. 기나 근데 여기는 기는커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가 나왔으면 그냥 은커녕이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퇴근은커녕 아니면 이렇게 만들려면 퇴근을 하다죠. 그러니까 퇴근을 하기는커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퇴근하기는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제가 항상 같이 이 기는커녕과 고사하고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것, 저 예문 드는 게 기본적인 그거예요. 친구가 나만 원만 빌려줘 이럴 때만 원은커녕 천 원도 없어 이럴 때요. 그렇죠? 만 원은 고사하고 천 원도 없어. 요때가 딱 좋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뒤에 것보다 앞에 게더 커요. 그거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뒤에 아주 쉬운 것도 안 된다는 거니까 앞에 더 어려운 건더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뒤를 비교하여 앞에 것이 더 어렵다, 퇴근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퇴근은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무엇과 같다? 기는커녕과 같은 문법이다. 정답 확인. 내일까지 서류를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만 준다면, 이번 일은 더 이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겠다. 문제 삼지 않겠다. 준다면 가정인데 예, 조건이 되는 겁니다. 면은 가정이잖아요. if. 그런데 뒤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조건.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